혹시 외래어 중에 아는 거 있어요? 패스. 또 부르길, 패스하고 부르길, 그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놈들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원래 얘들 고향 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왜 우리나라 와서는 이 물론 지네 나라에도 뭐 잡아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와서만 유독 말썽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왜 멸종위기 생기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하천생들이 어떻게 교란이 되는지.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잖아요. 국토가 좁으니까 또랑을 반듯하게 피거나 뭐 좁게 하거나 해서 나머지 땅을 뭐 농토로 쓰든지 집을 짓고 살든지 그런 식으로 쓰죠. 써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저 강원도 그 설악산 쪽하고 그 함계령 쪽에 루사하고 메밀한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어요. 거기 정말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산이 막 떠내려갈 정도였어요. 산에 막 축구장만한 넓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그 밑에 또 길가에 저기 도랑 옆에 집을 짓고 사는 집들이 있었는데 또랑이 집을 뚫고 이렇게 지나, 그 마당 가운데로 지나가 버렸다고. 그 또랑이 멀쩡히 흐르던 길 놔두고 지나. 그 원래 길은 여기였던 거예요. 또랑을 이렇게 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하천을 건들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미국 같지만 미국이나 중국까지 땅덩어리가 넓으면 별 문제인데 사람이 살 자리도 별로 없는데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는 항상 장마나 태풍이 오잖아요. 봄, 가을, 여름쯤에는 비가 굉장히 적다가 여름에 엄청난 비가 와요. 그럼 이 하천 뭐 이렇게 꾸며놨던 게 도라미 탑으로 돼버려요. 그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시에 무랑저수지가 있고 그 하천이 무랑천이던가요? 아, 보통천참. 보통천을 이렇게 잘 꾸며놔요. 저 아래도 뭐 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꾸며놓으면 아주 이쁘게 해놓으면 장마 한번 나면 확 다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려. 그럼 또 손을 대야 돼 버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달력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유럽 그 경치 같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 달력들 많았었잖아요. 거기 보면 도랑이 그냥 도랑에 가득 차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우리나라 가천 같은 경우는 강 옆에 돌밭이나 자갈밭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개들 같은 경우는 도랑에 가득 차서 물이 흐르는 게 개들은 1년 내내 비가 그만큼만 온다는 거죠. 물이 많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가을에는 굉장히 가물어서 하천 같지도 않은 느낌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름 되면 그냥 비가 한번 오면 확 쓸고 지나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가 한 2만 7천 종? 한 3만 종? 지금은 이게 2005년도의 통계인데 이 세계에 있는 물고기를 쭉 그 몇 종 정도 늘어났고 이걸 쭉 통계내는 학자가 있어요. 그 책이 올해 2017년,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올해 나왔는데 아마 한 만 종 정도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닷고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반반이에요. 이 정도에서 민물고기가 12,000종 정도 되면 거의 반반 정도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민물고기의 태초에 생겨날 때 바다에서 생겨났겠어요? 민물에서 생겨났겠어요? 네, 민물에서 만들어졌어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거기서 번성을 하고 또 민물은 민물대로 번성을 하고. 네. 어쨌든 물고기의 고향은 민물 쪽이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86종 정도. 요건 이제 민물하고 바닷물을 다 포함해서 1186종인데 민물고기가 한 220종 정도 돼요. 그 딱 내가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221종이야라고 얘기 못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민물에만 사는 놈이지. 순수담소라는 놈 평생을 민물에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붕어나 미꾸라지나 뭐 송사리나 그런 놈은 민물에서 태어나서 민물에 살다가 죽어요. 그런 놈들이 순수담소고 그다음에 요 회유성어류라 그래서 그 바다에 살다가 알라로 오기도 하고 그런 놈들이 연어 같은 놈들 있어요. 연어 같은 모천에게 한다는 놈. 그다음에 또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알라러 가는 놈들도 있고 거기에 뱀장어 같은 놈들 있죠. 네, 그런 놈들이. 그다음에 그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어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도 있고 막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물고기 범주 안에 혹시 숭어라든가 전어 같은 거 아시죠? 걔들도 걔들 바닷고기의 미물고기예요. 순어종은 제가 봐도 걔들은 바닷고기예요. 바닷고기 바다에도 잡히잖아요 보통. 근데 가끔 가다 걔들이 민물로 올라와요. 잠깐 뭐 민물 저 민물 냄새 맡아 가끔 가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20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학자에 따라서 아 나는 요놈도 민물고기에 포함시키고 싶어 그러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230 정도 되고 또 까탈스러운 사람은 한 210 정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20종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수담소, 순수 완전히 민물에만 사는 한 120종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민물고기 그러면 한 120 정도만 되는 거지 사실은. 예. 이게 물고기 이렇게 나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민물에만 사는 놈들 그런 놈들이 순수담소라고 해요. 걔들은 아까 말씀드린 120종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회의성어류라는 거는 소화성어류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 오름성 어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기하게 돼. 강 오름성 어류 그다음에 강하성 어류 그러면 알라로 바다로 내려가는 강 내림성 어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되게 소화성 어류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다에 살다가 민물 올라서 알라 넣는데 연어나 송어나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천액이 한다 그래요. 모천액이 그래서 민물에 올라와서 보통 얘들은 가을에 올라오죠. 가을에 올라와서 민물에 알을 낳고 어미는 죽어요. 어미는 죽고 그다음에 고놈들이 한 12월 정도, 12월 1월 정도까지 부화가 되고 물속에 있다가 봄 되면 다시 바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한 2, 3년 살다가 다시 한 50cm 가까이 크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 가을 한 9월달, 10월달쯤 돼요. 그때 되면 강원도는 양락 남대천 쪽에서 연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그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성 어류 같은 경우는 연어 얘들이랑 반대로 민물에 올라와서 크는 거죠. 뱀장어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한 뱀장어 정도. 그다음에 서귀포 천지연 폭포에 있는 무태장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들 이제 강화성 어류. 그래서 보통 민물에서 크다가 알날 때가 되면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서 이제 한 3,000km 정도 헤엄쳐갈 거예요. 이제 저 필리핀 부분에 마리아나 해구라는데 굉장히 깊은 그 바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알을 낳는데. 이게 굉장히 저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뱀장어들이 어디서 알을 낳는지 그걸 몰랐었어요. 유럽에도 뱀장어 종류가 있는데 걔들 같은 경우는 한 1920년대쯤인가 어디 가서 알을 낳는지 알려졌는데 우리 저 동아시아산 민물고 저 뱀장어 같은 경우는 얘들이 도대체 알을 낳아 바다로 가긴 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알을 낳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 대학에서 요거 밝히느라고 20년을 계속 헤집고 다녔죠 바다를. 그래서 지금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수수께가 복잡해요. 그런데 생활사가 그런데 그다음에 양치계열성어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화성어류하고 강화성어류는 알 낳는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죠. 연어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다가 알라로 올라오는 놈이고 그다음에 강화성어류 같은 경우는 민물에 살다가 알라로 바다로 가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양치계열성어류 같은 놈들은 바다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알 낳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놈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숭어 같은 거. 숭어, 그다음에 전어 뭐 이런 놈들 보면 숭어 같은 경우는 봄쯤에 좀 이른 봄쯤에 조그만 놈들이 굉장히 깊숙이까지 올라와요. 민물 쪽으로. 그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어 같은 것들 그런 놈들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얘들은 알 낳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대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오고 싶을 때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놈들이. 그다음에 육봉형이라는 놈들은 얘들인데 대표적인 소화성 어류인데 바다로 내려가는 놈들인데 언니가 와서 민물에 알을 낳고 부화가 된 다음에 봄 되면 다시 바다로 가야 되는 놈들이 바다로 안 가는 놈들이 있어. 웬일인지 잘 몰라요. 웬일인지 이게 뭐 가는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이런데 멍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냥 거기서 크는 놈들이. 그게 그
산천어 들어보셨죠? 산천어. 화천에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 송어라는 놈인데, 송어가 민물에 와서 알을 낳고 어미는 죽고 그 다음에 고놈이 부화돼서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 산천어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 송어가 돼서 굉장히 커져서 한 50cm 가까이 커져서 올라와요. 근데 산천어 같은 경우는 조그만하죠. 한 25cm 그 정도밖에 안 커요. 모양도 어릴 때 모양 똑같이, 어릴 때 모양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송어하고 산천어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 부르죠. 근데 사실은 산천어가 민물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송어가 바다로 갔다 올라오면 같이 알라요. 이렇게 종류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종이거든요. 알을 낳고. 육봉어 같은 대표적인 게 열목어 같은 거, 열목어. 열목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강해형 그러면 그 소화성 어들, 연어 같은 연어나 송어들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놈들을 강해형. 그다음에 가지 않고 그냥 민물에 남아 있는 놈들을 육봉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되게 보면 얘들 이놈이 네, 피라미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아세요? 네, 피라미 수컷. 그 암컷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부를 때 피라미하고 얘들은 그냥 부러지라고 불러요. 부러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 산란기 때 이렇게 이뻐지죠. 그걸 혼인색이라고 그래요. 혼인색. 산란기 때 색깔이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보통 이제 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그 산란기 때 되면 깃털이 굉장히 이뻐지. 원앙이 같은 거. 어떤 뭐 꿩 같은 것도 장기가 있고 까투리가 있고.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사람으로 치면 화장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화장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다르죠. 근데 요새 남자들도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꼬질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쓴놈이 암컷 내도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성선택 이론인가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걸 보면 대개 우리 생각에 남자가 여성을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찍었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을 선택하는 것 같이 보는데 사실은 항상 남자가 집적되고 집적되기는 하되 최종 선택권은 여성한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그 선택권은 암컷이 선택을 해요. 암컷이 수컷을.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수컷이 선택하는 거야. 암컷은 수컷이 선택을 당하는 거죠. 항상. 예. 네, 그런 거고. 얘는 칠성장어 라는 놈이 칠성장어. 칠성장어. 이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칠성장어? 이게 이제 바다에 살다가 알라로 올라오는 놈이 여기 아가미 구멍에 이렇게 일곱 개 뚫렸다. 칠성장어라 그래요.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게 멸종위기 종이에요. 멸종위기 종인데 제가 저 설악산 쪽 오색 있죠? 오색. 설악산에 오색 약수터. 그쪽으로 옛날에 칠성장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오색 약수터에 가면 칠성장어를 잡아서 구이로 팔았다고. 칠성장어 구이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맛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마리 한 3만 원씩 받았어요. 상당히 꽤 비쌌어요. 근데 이제 멸종 한 마리 3만 원씩. 먹기 힘들어요. 요만해요. 뱀장어만 해. 그래. 근데 이게 멸종위기 종인데,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어요.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멸종위기 되어버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가 그 물고기 운반하는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까뜩 싣고 와서 파는 거야.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잡았냐고 이제 쫓아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양반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나 이제 한 마리 살라 그랬죠. 워낙 귀하니까 사진이라도 찍을래. 그때 갔다가 사진 찍은 거야, 이게. 그때 막 도망가면서 나도 막 차를 타고 쫓아가서 가로막고 이제 한 마리만 팔으라고. 근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다 허가 맞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양반이 한 1, 2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다음 몇 년 지난 제가 이제 설악산 계속 모니터링 해마다 하는 중이라 해마다 가거든요. 근데 칠성장어가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 깜빵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거랑 상관없고 멸종위기 좀 멸종위기인데 그 북한산이든지 중국산을 수입에다 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이 양반이 깜빵 간 이유가 뭐냐면 원산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면 북한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북산이라고 속인 거라고. 근데 사실은 칠성장을 하는 놈은 그 동해안 바다 쪽에 쭉 사는 놈이라 북한산이든지 뭐 남한산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잡혀갔대요.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놈이 있고. 얘는 이제 뱀장하고 그다음에 뭐 꿀쩍을 하는 망둥어 종류인데 바닷가하고 미물 쪽에 가면 톡톡톡톡 쳐다니는 놈 많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고. 그다음에 얘가 산천어예요. 산천어. 얘가 산천어고 얘가 송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민물에 태어나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요놈이 바다로 가면 이렇게 돼서 올라와요. 그 얘는 크기가 한 많이 커요. 한 25cm 정도 크고 요 모양대로. 그다음에 얘는 한 50cm 가까이 커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같이 이렇게 알락기도 하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이렇게. 그다음에 요 지도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땅덩어리, 이렇게 땅덩어리, 여기 바다고. 우리나라 보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죠. 그 아직 이게 언제쯤이냐면 한 2,300만 년 전쯤이래요. 그러니까 뭐 한 100년 전쯤 그러면 우리가 감을 좀 잡겠는데 2,300만 년쯤이라면 얼마나 오래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오징어가 엄청나게 오래된 지도인데 그때가 빙하기였어요. 빙하기. 빙하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추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추웠다는 게 뭐 예를 들어 지금 기온이 한 20도 정도면 평균 기온이 연평균 20도 정도라 그러면 그때 빙하기 같으면 뭐 영하 10도라든가 뭐 영하 5도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한 5도 정도? 지금 평균 기온이 20도라면 그 당시에는 한 15도 정도?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가 올라갔어요? 과거 100년보다 지금 세계 평균으로 지금 1.5도인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우리나라는 한 2도 가까이 정도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 같지만 온도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추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중간 그게 없어져서 옷이 그냥 그 봄옷 입고 있다 바로 여름 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날이 더워졌대. 근데 실제로 보면 한 1.5도에서 2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때도 뭐 빙하기라 그러면 굉장히 추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물론 겨울 같은데 춥겠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빙하기라 그러면 비가 오고 그물이 다 증발돼서 뭐 다시 비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저 북극이나 이런 남극 쪽으로 물들이 쌓이는 거죠. 계속 쌓이니까 이제 바닷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이제 점점 이렇게 후퇴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지금 서해바다나 뭐 동해바다 또 이제 큰 호수가 하나 있었대요. 자오징어 이렇게 보면 다 이게 육지였단 말이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러다가 다시 빙하기가 풀리면 날이 점점 더워지면 물이 점점 이렇게 차는 거죠. 그게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됐답니다. 지금까지. 한 2,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빠졌다가 찼다가. 제일 나중에 된 게 한 15,000년 정도 전쯤. 그리고 지금하고 해수면이 비슷한 게 한 5,000년쯤 전이래요. 그래서 동해 쪽, 그 동해안에 동해라는 데 있죠. 삼척 동해. 거기 가면 물이 찼던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 육지 쪽으로 한 2, 3km 정도 들어와도 그 바다에 살던 그 화석들이 잔뜩 있어요. 잔뜩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돌이 물컹물컹해요. 찰흙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나뭇잎도 찍혀 있고 뭐 조개 화석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주워다가 판판한 데 놓고 말려야 화석 같이 보이지. 안 그러면 누글누글누글해요. 그런 식으로 좀 오래 안 된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강이 이쪽에 보면 뭐 압록강 있고 둔번강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 쪽에는 한강, 뭐 대동강, 낙동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이미 이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 영서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영동 쪽 굉장히 가파로 서쪽은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영서 지방에 있는 뭐 대동강이나 한강이나 금강이나 낙동강이나 다 이쪽 서해 쪽으로 흘렀겠죠.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육지였지만 지금 바다니까 일로 다 흘러갔는데 중국에 내려오는 큰 강이 지금은 양쯔강이 커요, 그죠?
양자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양쯔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황하강이라고 해서 황하. 그게 아마 황토지대를 흘러서 물 색깔이 붉죠. 그래서 황하라고 얘기하고 그 황하물이 워낙 많이 서해로 들어오니까 서해도 황해라고 부르죠. 황해. 막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들이 다 이 황하강의 줄기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황하강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우리나라 뭐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에서 사는 물고기 같다는 얘기죠. 옛날에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쪽인 뭐 아마 동남아시아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사는 물고기들도 강물 따라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올라온 물고기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메기 같은 놈도 있죠. 메기, 뭐 가물치, 그다음에 뭐 버들붕어. 혹시 드렁어리라고 하세요? 드렁어리? 들어보셨죠? 드렁어리라는 물고기. 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죠. 아래쪽 가면 많이 있어요. 아래쪽. 그 논두렁어를 헌다 그래서 드렁어리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래서 예, 네, 큰 거, 이만한 거. 잡으면 잡으면 뱀 같아서 그냥 집어던지고 도망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징그럽고. 그런 놈들. 그런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빙하기가 이제 다시 온난화가 된 물이 이렇게 찬단 말이죠. 차면 지금 모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다 바다가 되면 고기들이 여기 올라왔다가 이제 못 나가죠. 바다 쪽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고유종도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고유종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이. 그런 놈들이 이제 물이 이렇게 깔라진 다음에 만들어진 놈들이 이제 한국 고유종이라고 부르는 놈들. 여기만 사는 놈들. 그러니까 어차피 물고기라는 놈들은 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가 뜨면은 뭐 우리나라 살다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물고기는 물길이 통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물길이 끊어지면 그 안에서만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64종 정도 돼요. 그 우리나라에만 사는 놈들이죠. 그 정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물고기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계어로라는 건 중국 대륙 쪽, 황하 쪽, 황하 따라서 이렇게 내려, 우리나라로 들어온 놈들. 그 다음에 남방계어로라는 놈들,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까 뭐 맥이라든가 가물치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있고. 북방계어로라는 놈들은 영동지방에 살아요. 이쪽에 이 큰 강이 뭐냐면, 흑룡강이라고 들어보시죠. 흑룡강. 이 강이 뭐, 그 지질적인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 색깔이 좀 검답니다. 이렇게 색깔이 검어서 흑룡, 그러니까 검은 용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흑룡강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 아무르강이에요. 아무르강, 아무르강. 요즘은 아무르강이라고 많이 불러요. 요강 줄기랑 연결된 게 이제 두만강하고 동해안 쪽의 강들. 그러니까 우리 영서지방에 사는 물고기하고 영동지방에 사는 물고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다가 집어넣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많이 비슷해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 어디 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 살고 또 어떤 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떤 지리학을 쭉 연관지어서 하는 사람들 생물 지리학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민물고도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나눠보면 우리나라 물고기도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사는 면면을 나눠보면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 나눌 수가 있죠. 예, 이 동북한화 지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무르강 쪽하고 강하고 연결된 놈들 그다음에 여기 사는 놈들은 황하강 쪽하고 연결돼서 얘들 황하강 쪽 연결됐는데 서하나하고 남하나하고 구분되는 건 뭐냐면 이쪽이 아마 이게 백두산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백두대간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리산까지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백두대간은 이쪽에서는 서하나 지역하고 남하나 지역은 지리산 쪽, 뭐 소백산맥이니 뭐 차륙산 요거에 막힌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짝 강하고 이짝 강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 여기 있는 대표적인 강이 여기 낙동강하고 섬진강하고 영산강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지? 여기 금강도 있고 뭐 한강도 있고 대동강도 있고 그런 강들 암녹강도 여기까지 포함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기에 사는 고유종하고 여기에 사는 고유종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요. 요 그림이 요 빨간 선이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이고 좀 전에 그림 보면 요 선은 여기서 나가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백두산은 여기고 여기가 증강진이라 해도 증강진 중강진인가 증강진인가 중강진이 우리나라에 제일 추운 데 있잖아요. 제일 추운 데 그거 증강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려졌냐면 원래는 여기가 높았죠. 상당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압록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흘렀고 두만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가 뭐냐면 개마고원이에요. 개마고원이 여기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마고원이 이렇게 융기하고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여기가 높아졌죠. 이게 되게 헷갈리네. 여기가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압록강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흘렀죠. 두만강이 이렇게 흘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물고기들이 여기 사는 놈들은 이쪽에서 올라왔던 물고기들이 살다가 백두산이 이쪽에서 있던 놈들이 살다가 백두산이 올라가면서 이쪽 강물을 같이 쓸려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사는 놈들은 여기 사는 놈도 살고 여기 사는 놈도 같이 사는지. 북한 애들은 그걸 또 따로 이렇게 뭐 개마구원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줄기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나중에 빙하기가 한 1만 5천 년 정도 그때쯤에 해수면이 제일 낮았었는데 그때 해수면이 한 140m 정도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아마 이쪽 이게 이제 서해 바다 쪽이죠. 이 사람이 이걸 추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아, 그때 서해 바다 지금이 바다쯤에 해발 고도가 얼마쯤 정도였고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려보면 아마도 강 줄기들이 이렇게 흘렀을 거다. 아,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한강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강이 쭉 내려오고 금강이 쭉 같이 만나죠. 서해바다 어디서 만났다고 옛날에.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한강과 금강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금강에 사는 물고기하고 한강에 사는 물고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다 물이 차면서 이제 금강에 사는 물고기가 생기기도 하고 한강에만 사는 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죠. 그래서 보면 한 220종 정도인데 민물고기 한 120종 정도 그다음에 바다로 내려가는 놈들이 아까 뱀장어, 무태장어, 알라로 가는 놈들 그다음에 알라로 올라오는 놈들이 그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우리가 보통 바다에 살다가 민물로 알라로 올라오는 놈 그러면 보통 뭐 연어라든가 연어나 송어 정도만 알고 보통 있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황복 아시죠? 황복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잡히겠네 그렇죠. 저 임진강 가면 요즘부터 잡아요. 요즘부터 잡는데 고기 한 마리 한 20만 원, 30만 원씩 줘야 먹어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황복은 또 이렇게 굉장히 얇게 쓸죠. 살을. 그러면 쓰러져 이렇게 놓으면 밑에 접시에 무늬가 이렇게 살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보일 정도로 얇게 쓸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말만 들어봤죠. 표본만 들어놓고 한 마리 사봤어. 그냥 사갖고 그 약품에 담근 적이 있어요. 2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 적은 한번 있어요. 그렇고 육봉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천어 같은 거, 열목어 같은 거, 둑중이 뭐 이런 놈들이 한 18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놈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한 64종 정도가 고유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차면서 딱 끊어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된 놈들, 그냥 그러니까 실제 고유종 그러면 한국 고유종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사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64종. 네, 보호종은 아까 말씀 천연기념물이 있고, 그다음에 멸종위종이 있고, 그 천연기념물이 얘는 열 종 그런 게 열 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천연기념물 중에 얼음치가 있어요. 얼음치라는 물고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얼음치라는 놈이 있는데 걔는 얼음치라는 종류예요. 그렇죠?
종류인데 금강에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열무거의 서식지 이러면 열무거 종도 천연 개념 정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식지를 정의해서 열무거 같은 경우 서식지가 천연 개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열무거가 저걸로 정해졌지만 멸종위 중 정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열무거 서식지가 천연 개념으로 정해서 그 지역만 보호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열무거를 잡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서식지만 천연 개념 정해진 거니까. 그다음에 외래종이 뭐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길 베스 아치 이 큰잎 베스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큰잎 베스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베스라고 부르고 부르길도 파랑골 우럭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부르길 그냥 통일시켜서 불러요. 그래서 지금 부르길 그다음에 베스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다음에 떡붕어가 있고 떡붕어는 일본 붕어 일본 붕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붕어보다 좀 더 납작해요. 그 납작해서 뭐 떡판 비슷하게 생겼다 떡붕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붕어랑 비교하느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붕어가 참붕어로 부르죠 사람들이. 왜냐면 얘랑 구별하려고 떡붕어가 있고 참붕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붕어는 그냥 참붕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참붕어라는 물고기는 따로 있어요. 요만한 붕어를 참붕어라고 실제로 제 이름 가진 놈이 있는데 그냥 졸지에 우리나라 붕어가 참붕어가 돼버렸어. 그다음에 아마 뭐 이런 놈들이 아마 틸라피아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 구분 이런 지역들에만 사는 고유종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만 사는 고유종이 19종 그다음에 여기만 사는 놈이 15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강물은 얘들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죠. 지금은 나중에 또 어떻게 빙하기가 오면 물이 이제 여기 물이 줄어들어서 이 강이 이렇게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현재로서는 앞으로 몇천 년 정도 지나도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얘들은 고유종으로 남아 있겠죠. 그렇게. 그다음에 천연 기념물이 이렇게 10건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씩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만 좀 볼까요? 이게 천지연 폭포. 그럼 가보셨죠? 네, 천지연 폭포. 뭐야?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사진 찍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제 신혼 부부들이 와서 한복 입은 사람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사진 포인트를 딱 잡고 사람 없을 때 찍으려고 아무리 포인트를 잡아도 안 돼. 딱 찍고 나오자마자 들어가요. 그죠? 몇 번을 찍어도 결국은 사람 있는 사진 찍혀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살아요. 무태장어 라는 놈이 사는데 이게 한 10년 전까지 얘를 천연기념물을 천연기념물을 따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태장어 서식지. 왜 여기 정해놨냐면 얘들이 사는 제일 북쪽 지역, 그러니까 북방한계선이래요. 북방한계선. 더 이상 올라오면 얘들은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최대한 올라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천지연 폭포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세계적으로 얘가 사는 제일 북쪽 지역인 거예요. 천지연 폭포가.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생물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정해놓고 이게 동남아 지역 가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흔한 뱀장어 종류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은 이거 들여다가 양식도 하고 그 모란시장 아시죠? 성남에 거기 가면 갖다 팔아요. 요거 그 얼마 전까지 천연기념물이었는데 이거 사람들이 수입해다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양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이상해진 거야. 그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정부 저 문화재청에서 그러다가 얘는 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제외시켰죠. 천연기념물 목록에서 뺐어요. 빼고 서식지만 이렇게 지금 정해놨죠. 근데 사실 여기 관광 가면 가이드들이 뭐 물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아 저기 무태장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한 90% 이상 뱀장어예요. 뱀장어. 다 뱀장어고 얘들 거의 없어요. 여기 사는 놈들이.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 어류학자들이 여기 뭐 얘들이 서식 실태 조사를 한다고
여기다가 뭐 그물도 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막 그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라고 뭐 저게 무태장어라고 얘기하는 거 다 뱀장어예요. 뭐 놀러 가시면 그 뱀장어라고 그냥 아세요. 참 저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도 서식지 선생님이요. 강원도 정선 여기 정암사라는 절 가보셨어요 혹시? 네. 가보셨어요? 거기 사북에 상당히 이쁜 절이고 그 조금 넘어가면 만왕제라 그래서 왜 저기 가을에 뭐 천상의 화원 뭐 해서 꽃 야생화 피는데 그런 데도 있고 여기 가볼 만해. 옛날엔 광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뭐 고원의 도시 뭐 이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리해놨어요. 옛날에 여기 모기도 없어 모기도 안 살았어요. 춥다고 추워서 모기도 안 살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얘기는 물이 하도 더러워서 광산들이 하도 많으니까 모기가 살 만한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여기서는 이 짝은 모기가 없어서 여름에도 문 열어놓고 그냥 자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알아요. 이 동네는. 근데 여기도 열목어가 사는 아까 그 무태장어는 최북단 지역이라 그랬고 여기는 열목어가 사는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열목어가 사는 제일 남쪽 지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여기 절이에요. 절 여기 있고 그 뒤로 이제 골짜기 조그만하게 있는데 지금 열목어가 남아있는데 여기만 남아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20, 3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남아있는 종류가. 왜냐하면 그 앞에 큰 또랑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랑이 있고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지역이 광산촌이에요. 광산촌. 광산 석탄 광산촌인데 이게 이제 이 강물이에요. 강물인데 광산 침출수라고 해요. 광산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물을 석탄을 계속 파다 보면 물이 차면 그 물을 자꾸 밖으로 빼내잖아요. 그물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광산이 운영이 될 때는 관리가 됐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강으로 그냥 다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오면 이 강물이 빨간 게 아니라 바닥에 돌들이 있죠. 돌들이 빨간 게 물은 약간 뿌연 정도예요. 물이 탁하진 않은데 이게 뭐냐면 광산 속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제 철분이 섞이네. 철분이 섞여 있다가 광산 안에서는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냥 철분이 그냥 철분으로 남아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산소랑 만나면 산화가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그러니까 물에 있는 물 속에 녹아 있던 철분이 녹이 쓰면서 바닥에 깔아앉은 거죠. 바닥에 침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을 밟으면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돌이 뻣뻣해요. 이렇게 밟으면 우리 물속에 들어가 다슬기 같은 거 잡으러 들어가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미끄러워서. 근데 여기는 돌이 뻣득뻣득해요. 그러면 워낙 산성이 강해서 아무것도 안 살아요. 아무것도 안 살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목어 자체가 얘들은 여름에 봄에 이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다음에 겨울에 이런 데서 너무 추워서 못 살거든요. 그 더 내려가야 돼요 큰 강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내려가죠. 얘들 여기 그냥 이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실제로 잡아도 한 2, 30마리 정도. 골짜기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항에다 물고기 이렇게 키워 보면 그 어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 숫자가 있잖아요. 더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죽고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요만한 또랑에서 열목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한 20, 30마리 정도? 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좀 무색하죠. 이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사실 관리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이 지역 전체가 다 강물 다 이래요. 그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죠. 이게 얘들은 천연기념에는 지금은 멸종위기 종으로 정해져 가지고 얘들은 잡아먹으면 잡혀가요. 예. 그러니까 멸종위기 종이라 잡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그래요. 걸리면. 근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걸려갖고 뭐 감옥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잡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많이 잡아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열목어 그러면 뭐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물고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먹어보긴 했어요.
옛날에 안 정해졌을 때, 지금은 옛날에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도 그 동네 가면 동네 청년들이 못 잡겠어요. 좀 귀한 물고기라 그래서 자기네끼리 보호도 하고 뭐 지네끼리 뭐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뭐 그렇게 했어요. 먹었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경북 봉화. 예? 지금 그 아까 요 사북 같은 경우는 요 정암세월 먹어 서식지는 한강수계. 한강하고 연결된 강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낙동강수계예요. 원래 열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수계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그다음에 인제도 있고 뭐 영월도 있고 정선, 홍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열목어 사는 데가 골짜기로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일제 감정기 때일 거예요. 그때 여기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 낙동강에도 열목어가 사네. 이제 처음 발견돼서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시끌시끌했어요. 그 당시 그걸 보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열목어가 사는 최남단 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도 서식지 천연계획을 정해놨죠. 정해놨는데 여기도 요 지역도 그 광산이 있어요. 지금 아마 석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포 거기 가면 지금 뭐 재련소도 있고 옛날에 여기 연화광산이라 굉장히 큰 광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 이제 완전히 산골인데 광산이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 조그만 골짜기에. 근데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내 이제 막 6일 동안 광산에서 일하다가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을 만나면 모르지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떨지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골짜기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냥 뭐 족대로만 잡고 이러면 별 문제인데 광산 지역에 가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많이 써요. 폭발시설 파괴해서 다이너마이트도 쓰고 그다음에 청산가리 같은 걸 많이 써요. 이거 저 화학약품 쓰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풀기 시작한 거예요.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어떤 놈이 가서 여기다 풀었으면 다음 주에 가는 애는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풀으면 없잖아요.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다, 요 밑으로는 다 죽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놈들은 조금 올라가서 잡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초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골짜기 옆에 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현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주지스님이 옛날에 정치인들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 전봐주고 이런 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절에 사는 스님 한 분이 열목어를 내가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나라 열목어 제일 많은 데가 강원도 홍천 쪽에 개방천이라고 해서 홍천 가면 홍천 내면이라고 하시죠? 내면 거기 가면 열목어가 제일 많아요. 거기서 이제 열목어를 잡아다가 그 절 뜰에다가 이제 고기 키우는 걸 만들어 놓고 새끼도 쳐서 이제 방류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뭐 여기 물 속에도 못 들어가게 얼마나 이제 막 우리 조사가 막 싸우고 그래요. 하도 그래서 심하게 하면.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목어가 아까 정암도 갔다 한강수계에는 굉장히 많아요 물고기 열목어들이. 근데 낙동강수계에는 여기 한 군데예요 열목어 사는 게. 근데 얘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면 달라진다. 낙동강 열목어가 있고 한강수계 열목어가 이렇게 서로 좀 달라져요. 그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당시까지만 그걸 생각을 못해. 지금은 이제 뭐 조사를 항상 다 DNA까지 유전자까지 다 검사를 해요. DNA 검사를 해서 이건 어디 거니 어디 거니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양반이 큰 일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낙동강 열목어 씨를 한강 씨를 받아다가 어떻게 보면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낙동강 열목어 씨가 없어져버렸어요. 굉장히 큰 아쉬움이에요. 물고기 하는 사람들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 지금 물론 열목어 굉장히 많지만 여기 있는 열목어가 온전히 낙동강 씨가 아니고 반쯤은 한강 씨가 섞인 튀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전자 조사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한강가랑 차이가 많이 나긴 난다고 해요. 이제 완전히 섞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열목어가 사람들 다 이렇게 속속들이 잡아냈어도 사실은 몇 마리 어디 골짜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했으면 뭐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 요거는 황소갈이란다. 황소갈이. 소갈이는 아시죠? 네, 소갈이는 아시고 황소갈이란 건 뭐냐면 소갈이는 여기 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약간 갈색이고 무늬가 있는데 황소갈이는 그 무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우리 몸의 색소가 검은 색소가 있죠. 우리 머리 새까맣게 하거나 햇빛에 나야 새까맣게 멜라닌 색소라고 그래요. 멜라닌 색소. 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황색소도 있고 뭐 저기 청색소도 있고 뭐 은색소도 있고 색소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도태가 됐고 없어졌고 그 걔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색소가 합성이 안 돼요. 그거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백호 흰 호랑이 있잖아요. 백호, 백사, 흰뱀. 그다음에 뭐 사슴도 하얀 것도 있고 참새도 하얀 거 나오기도 하고 제비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 가재도 하얀 놈도 있고 그래. 물고기도 하얀색도 있고. 그러니까 검은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같은 거 있죠. 토끼, 흰 토끼, 흰쥐도 있고. 그 걔들 보면 완전히 이런 백화현 그걸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백화 현상이 일어난 놈들은 눈알이 빨개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 이제 검은 색소가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안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안 들여다 보이는데 색소가 없는 놈들은 안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알이 빨갛다고. 그러니까 토끼나 흰쥐 같은 건 눈알이 빨갛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나타나냐면 우리가 밤에 사진이 이렇게 펑 후라치에서 뻥 터뜨리고 지금 눈알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 있죠.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어두운 데서 사진 찍으니까 동공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근데 뒤에는 실핏줄이 들여다 보이고 후라치를 뻥 터뜨리면 후라치에서 반사가 돼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정목 감소 기능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터트린 아마 이중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모양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좌우지간 그 완전히 멜라닌 색소가 퇴화한 놈들은 몸 색깔이 하얘요. 눈도 빨갛고 근데 얘들은 조금 불완전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들은 눈도 검고 그다음에 황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한강의 황소갈이를 얘들은 한강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에 사는 놈들 천연기념물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 화천 평화의 댐 쪽에 여기가 제일 많아요. 황소갈이들이 쓴소갈이들이서 여기에 서식지를 또 이걸로 정해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쏘가리랑 똑같은 건데 조금 이쁘다고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인이가 좀 있었죠. 얘를 굳이 쏘가리가 돌연변이 일어나서 색소가 퇴화된 놈들인데 말하자면 냉정하게 말하면 유전병을 앓고 있는 놈이에요. 사실 그런 놈들인데 이걸 굳이 천연기념물로 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에이 뭐 이왕 정해놓은 거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그냥 천연기념물 정해놨죠.